자,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 1과의 나머지 부분, 유튜브 인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18쪽에 문제풀이 팝퀴즈 해야 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만약에 아직 안 풀었으면 지금 먼저 풀고 나서 18쪽에 팝퀴즈와 그 다음에 19쪽에 팝퀴즈 풀고 나서 계속 플레이하고 학습하시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동영상을 학습할 때 반드시 교재와 그 다음에 심화 학습 자료 이두 가지 필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거나 이런 것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들을 반드시 필기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또는 못 들었다면 뒤로 탭, 왼쪽 탭두번 하면 10초씩 뒤로 가는 거 알죠? 뒤로 감기 해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8쪽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관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I like movies. 뭐뭐뭐뭐 have happy endings. happy endings 하면은 뭐 행복한 결말이란 뜻이죠. 행복한 결말. 자,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좋아하는데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고 있어. 영화는 좋아하는데 어떤 영화냐?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영화를 좋아한다. 나는 결말이 행복한 영화가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선행사 the movies죠. 영어, 더 무비즈는 사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위치가 돼야 되겠고, 하나 더 주의해야 될건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여기 have가 오는 것이 옳으냐, 혹시 has가 오거나 또는 뭐 head가 와야 되는가. 여기 올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뭐 has도 가능하고 head도 가능한데, head가 안 되는 이유는 자, 여기 시제 현재고요. 그 다음에 답 시제 일치에 의해서 과거 시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as가 안 되는 이유는 선행사 the movies. 이두 문장 분리하면 I like the movies and day죠. 얘가 주격 인칭 대명사 day니까 day 뒤에 올 녀석은 has가 아니고 have가 맞다라는 거. 이런 것들.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알맞은 관계대명사. 그리고 주격 뒤에 동사의 형태. 그 다음에 여기 좀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위치, who는 안 되지만 위치 대신에 되고요. 그 다음에 생략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략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주격이고 뒤에 비동사도 없죠. 2번. Mr. Kim is a writer. 김 씨를 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남성이 작가라고 얘기했고, 작가는 작가인데 뭐뭐뭐 wrote this novel. 이 소설이죠, 소설. 소설 모르 novel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소설을 과거에 썼던 작가라는 팩트 전달이라서 여기 현재 시제고요. 이 소설을 썼던 건 과거의 행위겠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 현재 시제인데 여기는 왜 현재 시제가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김씨성을 가진 남성분이 이 소설을 과거에 썼던 작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 적당한 것은 자, 선행사 찾았고요. 그 다음에 알맞은 관계대명사 who를 찾았더니 who가 없죠. 그렇다면 대체 가능한 대시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쓰는 위치를 쓸 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자, 여기 미스터 김이라 했으니까 이게 이 사람이 남성이라는 걸알수 있을 거고,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Mr. Kim is a writer 더하기 and he죠. 여기에 대신 and he가 될 겁니다. and he 다음에 wrote라는 과거에 썼다라는 거, 주격 뒤에 동사 이런 거 나온 거. 그래서 이 대시나 그다음에 대체 가능한 who는 생략은 안 되고요. and he로 바꿔 쓸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which that도 되고, 그다음에 뭐 and 이번에는 뭐 위치 대신에 쓸수 있는 거 모두 골라라 그러면 위치, that 그다음에 and they have happy endings and they 다음에 이렇게 have가 연결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3번 look at the man
그 남자를 보라라는 명령문이죠. 그 남자 봐라.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 쭉 봤더니 후뭐뭐뭐 sitting on the bench. 벤치 위에 앉아 있는 중인 그 남자를 봐라 이 얘기죠. 그렇다면 일단 선행사 그런 것들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눈에서 형광펜이 발사되듯이 탁탁탁탁 보여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번에는 관계대명사를 올바른 걸 썼죠. 대신에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올 건데, 당연히 덤에는 여기에 있는 후가 뭐가 될 거니까, and he가 될 거니까, he 뒤에 당연히 is가 오는 게 올바르다라는 걸 찾으란 얘기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형태. Look at the man and he is sitting on the benc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가 되는데, 그 선행사가 이렇게 사람일 경우에 he가 사실은 가능성은 he가 될 수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 his가 될 수도 있었고, him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he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한다. 아, 참,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while과 after에 대한 얘기. 자, 우리말에 맞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것은 칼질하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가 설거지를 한 후에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고요. 그다음에 일하기 위하여 갔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거 시제라는 거알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설거지 했던 것도 언제라 해야 되겠다? 과거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he went. 그가 갔다. 이러고 있네요. to work. 일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설거지를 한 후에니까 after. 그 다음에 이 녀석 여기도 did가 들어있는 거 확인하셔야죠. 여기 did 들어있으니까 he went to work after he washed the dishes. 그가 과거에 설거지를 한 후에 그는 과거에 일하러 갔다. 그럼 똑같은 표현을 여러분들 before를 써서 지금 일시정지하고 before를 써서 똑같은 표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시정지 했죠? 자, 그럼 다시 플레이 하시고요. 자, before를 써서 똑같은 표현하면 일단 우리말로는 그가 일하러 가기 전에 그는 설거지를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하고 싶으면 뭐 주절을 먼저 하고 싶으면 그가 설거지를 했다 먼저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종속절을 먼저 표현하고 싶으면 요 부분을 먼저 표현하면 되는데, 종속절을 먼저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쉼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표현은 before he went to work. 쉼표. He washed the dishe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Before he went to work. 그가 일하러 가기 전에 그런 설거지 했어요. 라는 말이나, 그가 설거지를 한 후에 after he washed the dishes. 요 경우에 이제 주절이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가 언제 없는 동안에, 네가 미래에 없는 동안이죠. 네가 미래에 없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너에게를 뭐 해줄 것이다, 돌봐줄 것이다, 미래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접속사가 없는 거 보니까 무슨 절로 시작하고 있다? 주절로 시작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를 돌봐줄 것이다 라는 말을 먼저 시작하고, 그럼 중간에 접속사가 있는 종속절이 뒤로 가겠죠. 자, 돌보다 생각나십니까? 돌보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이는 look after, 이거 돌보다였고요. 돌보다, look after도 돌보다고, 또 생각나는 거쭉 얘기해 보세요. take care of. 영어는 ED 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보다 care for도 있었고요. 돌보다 3종 세트.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그 다음에 비교해서 care about은 신경 쓰다, 상관하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I don't care about it 하면 나는 그딴 거 신경 안 써. 라는 뜻이고요. I care for my sister 하면 돌보다라는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I will look after. 내가 돌봐줄 것이다. 무엇을? Your dog을. 네가 없는 동안. 그래서 while. 자, 여기 조심해야 되겠죠. 네가 없는 동안에 라는 부분 while you are away인데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고 이 자리에 while you will be away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현재 시제가 이게 이 부분이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시간의 부사절이고 그래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 Okay, I will look after, I will take care of your dog while you are away.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칼질해 보면, okay, 누가 점심 먹고 나서가 없네요. 그냥 점심 먹고 나서, 그러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어디로? 도서관으로? 뭐 할래? 갈래? 그래서 뭐 하기, 제안하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Let's go!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기는 뭘 썼다? Why don't we go?를 쓰고 있죠. Why don't we go to the library? 자,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는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After lunch고요. 1번에 after하고 2번에 after는 생긴 건 똑같지만, 이 after 뒤에는 요걸 그릴 수 있으니까, 이 after는 뭐다? 이 after는 접속사고. 여기는 누가다가 아니고 그냥 어떤 것이 있죠. 그때 애프터는 뭐다? 전치사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본문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10번부터 쭉 16, 14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 정리해보면 첫 문장 하나만 서론 부분이었어. 자기 이 글을 쓴 사람의 이름 소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어떤 팩트를 얘기하니까. 근데 이번 문장부터는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뭐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어떤 여자, 아주 멋진 스쿠트 타고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 저 사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맨날 보던 사람이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픽 노블에 대한 어떤 영감을 받는 이런 거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멋진 말을 만들어 보면 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while I was walking home 방과 후에 지난주에 방과 후에 집에 가는 도중에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를 봤고 정말 멋져 보였고 스쿠터도 정말 독특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거야. 이름까지 불러. 그래서 집에 가는 중이냐라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맞는데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가 당신을 압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너는 알지 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학교 구내식당에서 너를 본다. 놀랍게도 학교 구내식당에서 본다 했으니까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주의하라 했죠. Hey, she's amazing. It is amazing. She looks so different. I am amazed. 달라 보여. 학교 밖에서는 이런 생각했고. 이거 가지고 좀 오케이. 그래픽 노블 써야 되겠어까지 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써야 되겠다 얘기죠. 그러니까 9번 다음에 내가 써야만 되겠다. 그래픽 노블을 했으니까 그다음부터 그래픽 노블을 쓰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1단계 형광펜 만나보기. 자, 이거의 주요 문법 나오죠? After 시제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야죠. After I got home, 내가 집에 일단 끊어 읽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한 이후에 get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 get의 뜻이 뭐가 되겠는가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난 시작했다. 무엇을 시작했니?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하고, 예사 쉼표가 아니네요. 일반적인 쉼표가 아니죠. Launch it like it begins.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형광펜이 칠해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울여진 글자체를 이탤릭체라고 하는데요. 이탤릭체로 쓴 이유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1번 문장. In it, Launching Lady is a superhero.
오케이. 우리 저 평상시 모습과 뭔가 특별한 일을 할때 모습을 서로 우리가 뭐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조금 뭐 이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슈퍼히어로. 원래 여기에 레이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옛날에 쓰여진 글이면 여기에 슈퍼히어로가 아니고 다른 게 와야 돼요. 레이디는 여성이죠. 근데 슈퍼히어로는, 특히 히어로는 HERO, 히어로, 히어로라고 하죠. 남성형 명사라서 이 여성형 명사가 따로 있었어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12번 문장. She rides what?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이거야 주요 문법이 보이고 있죠? 그녀는 날아다닐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슈퍼 스쿠터를 타고 다닌다. 오케이. 현재 시제, 여기는 과거 시제였습니다. 과거 시제인데, 여기서부터는 노블 속에 나오, 그래픽 노블 속에 나오는 어떤 팩트를 얘기하니까 선택된 시제가 요런 시제, 요런 시제죠. 요런 시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케이, 뭐, 뗏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요 녀석의 생김새와 요 녀석의 생김새 관련성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구해준다. 뭘 구해준다? 사람들을 구해주죠. 뭐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어디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오케이. Sav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Save A From B, 이 From B 워놓고 뭐 들어가면 좋겠냐라는 거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자리에 Dangerous가 못 오는 이유. Danger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여기 전치사 빈칸 문제, 여기 전치사 빈칸 문제. 어디에서, 전 세계에서, 뭐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누구를 뭐 해준다, 사람들을 구해준다, Save의 다양한 의미.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자, 여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also가 있네요. She also makes. How many cookies? 100 cookies per second. And gives them away to hungry children. 오케이. 그래서 그냥 또한 만들죠. 뭘 만듭니까? 100개의 쿠키를 뭐마다 1초마다 엄청 쿠키를 빨리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슈퍼히어로라 했으니까 슈퍼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슈퍼 어빌리티가 있어야 되겠죠. 10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들을 나눠준다라는 얘기네요. 누구에게? 배고픈 아이들에게. 됐습니까? 자, also가 들어갔으니까, also 앞과 뒤, 13번 문장 다음에 14번 문장이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13번 문장 다음에 이 문장, 14번 문장이 와야 되는 이유가 also 때문이죠. 오케이,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per 대신 쓸수 있는 거두개 기억나야 되겠죠. 1초마다란 뜻으로 per second 말고 두 개가 더 있었죠. per 대신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 나왔으니까 바로 이 녀석의 형태가 왜 gives가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it이 왜못 오는지. 그 다음에 give away가 나눠주다라는 동사인데 이게 무슨 동사죠? 무슨 동사니까 gives them away 같은 경우에 뭐 주의해야 된다? 이 부분 gives them away 뭐 주의? 어순주의 문법 있죠. 그다음에 이 자리에 it이 못 오는 이유. 그다음에 누구누구에게 하려니까 이번에는 전치사 to가 있죠. 배고픈 아이들에게 to hungry children.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after a few days later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 그다음 부분은 이제 친구들에게 자기가 완성시킨 작품을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내용상 쭉 해서 뭐 자기가 이제 그림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 만들기 그래픽 노블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 이름을 런치 레이디라고 지었고
됐습니까? 런치 레이디라고 지었고, 런치 레이디가 특징이 슈퍼 히어로인데, 그러면 슈퍼 히어로니까 슈퍼 히어로다운 슈퍼 능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어떤 능력 갖고 있다. 두 번째 뭘 한다. 세 번째, 네 번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총 슈퍼 히어로서 하는 일, 네 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애프터는 이미 많이 얘기했던 뒤에 누가 다를 그릴 수 있으니까 접속사로 사용된 거고요. 내가 과거의 집에 도착한 후에 과거에 시작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종속절이 먼저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입니다. 언제 그리기 시작했니? 집에 도착한 이후에. 이 자리에 엉뚱하게 before 같은 것들 오면 안 되겠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get 뒤에 여기에 home은 집이란 뜻도 있지만 집으로란 뜻도 있죠. 지금 집으로 where에 대한 대답이 왔죠. get 뒤에 where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get의 뜻이 도착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바꿔 쓸수 있는 건 시제 과거인 점을 감안해서 arrived로 바꿨을 때 되겠죠. After I arrived home. 그리고 여기 home의 뜻은 명사로서 집이 아니고 부사로서 집으로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After I arrived home. After I got home. 내가 집에 과거에 도착한 이후에 내가 과거에 시작했다. began, 뭐 started 당연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성격 좋으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목적으로 쓸수 있고 동명사도 목적으로 쓸수 있다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고 뭐니까 동격의 쉼표니까 해석은 뭐뭐인 뭐뭐인 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래픽 노블인 새로운 그래픽 소설인 런치 레이디 비긴즈를 쓰기 시작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인 뭐. A new graphic novel in Lunch Lady Begins. 제목을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타이틀이라 그러죠, 타이틀.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우리는 호진이가 그리기 시작한 graphic novel의 타이틀을 알수 있다 없다. 제목을 알수 있다 없다. 알수 있죠. 오케이.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시제일치 여기 did 들어갔고 여기에 엉뚱하게 begin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는 거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n it은 요것이 여기 뭐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in 여기인데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니까 이거 어가 아니고 더야 돼 더가 돼야 되겠죠. In the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Lunch Lady is a superhero. 그 새로운 그래픽 소설인 Lunch Lady begins 안에서 전치사 in 당연히 뭐 쉽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in 전치사 비워놓고 뭐가 들어가면 좋겠니 할때그 속에서 그 그래픽 노블 속에서 런치 레이디는 슈퍼 히로다 슈퍼 영웅이다. 자, 레이디는 여성이죠. 그래서 원래 이 히로 같은 경우에 이게 마치 액터처럼 남성형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액트리스가 있듯이 여성형 명사인 액트리스가 있듯이 히로의 여성형은 원래 히로인입니다. 히로인. 그래서 원래는 슈퍼 히로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남성형, 여성형 이거 구분하는 거 별로 성차별적이라고 해서 안 쓰죠. 그래서 슈퍼 히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녀가 탄다. 이거의 주용법. 어떤 무엇을 that can fly. 날아다닐 수 있는 슈퍼 스쿠터를 타고 다닌다. 여기에 does가 들어가서 계속 슈퍼 레이디, 아참 런치 레이디에 대한 팩트 얘기하니까 선택된 시제, 현재, 그리고 관계사 문법도 접속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 자리에 could라든지 또는 뭐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거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네. Can이 능력, I can swim도 있고, Can you help me? 요청도 있고, Can I help you? 허락. 요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능력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거는 be able to인데 be의 형태가 뭐가 돼야 되는지는 요게 암만 길어봤자 is이고 여기 시제가 현재라는 두 가지 때문에 is, it is,
able to fly. That is able to fly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That is able to fly. 관계대명사까지 쓰면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is able to fly. is가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현재 시제 선행사 단수 안만 길어봤자 it과 어울리는 비동사 that is able to fly. 그다음에 save의 여러 가지 의미 여기서는 구하다죠. 왜 save money? save money 하면 절약하다. 저축하다 이런 뜻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save the file 하면 저장하다 라는 뜻이고요. 파일을 저장하다. 저장하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store고요. store의 뜻이 가게라는 뜻도 있지만 저장하다 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여기서는 구해주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거 A를 B로부터 구해주다라는 거. A를 구해줍니다. 뭐로부터? From B라 했죠. 이게 위험 요소라 했고요. 그 다음에 from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무슨 형태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되니까 이 자리에 dangerous와 같은 형용사형이 오면 안 되겠죠. 명사가 와야 되겠다는 거. From danger. 그래서 dangerous는 안 된다. 예, 그래서 lunch lady saves people from danger. lunch lady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활동 무대가 어디라는 거 보이죠?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예, 전치사 빈칸 문제, 전치사 빈칸 문제. 예, 그 다음에 자, also가 나왔으니까 바로 13번 문장이 뭐였냐?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였습니다. 그러니까 슈퍼히어로서 하는 일, 첫 번째 특징들 쭉 얘기하면 뭐 타고 다닌다, 날아다닐 수 있는 슈퍼스쿠터 타고 다닌다, 첫 번째 특징. 그 다음에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준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런치 레이디만의 독특한 능력. 그녀는 또한, 여기서 also가 있기 때문에 13번 다음에 also가 있는 문장. 요런 일도 하고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주기도 하고요. 또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한이란 말이 있으니까. 13번 문장,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다음에 14번 문장, She also makes 100 cookies per second. 가 와야 되겠죠.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cookies does she make죠? How many cookies does she make per second? 그녀는 1초에 몇 개의 쿠키를 만드나요? 100 쿠키, 100개를 만든다. 1초에 100개를 만들고 엄청난 초능력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선택된 시제, 현재 시제 당연하고요. 자, 뭐 요거 바로 갈까요? 여기 접속사 and 있고 여기에 she makes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이 she죠. 그러니까 여기에 give의 형태 give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 does가 들어있는 형태인 gives가 되어야 된다는 거 쉬운 문제에 자주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per에 대한 얘기 per second. 자, second의 뜻은 초란 뜻도 있고 두 번째란 뜻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초란 뜻이고요. 초당 1초마다란 뜻으로 per second도 되고 뭐도 됩니까? a second every second도 되는데 뭐는 안 된다. one second는 안 된다 했습니다. one second는 그냥 1초란 뜻이고요. 1초마다 하고 싶으면 a second per second, every second였습니다. She also makes 100 cookies every second, per second, a second, 1초마다. 이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a를 쓴 이유 세 가지였죠. one 대신 쓰인 a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하필이면 한계, 불특정한 한계라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every나 per 대신 뭐뭐마다라는 뜻으로 쓰인 or 이거 있다라는 거 옛날에 여러분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gives의 형태는 gives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give away가 이어 동사죠. 이거 이어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로 다른 말로 하면 안만 길어봤자 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시 못 오는 이유는 더 쿠키즈 대신 왔죠. Gives the cookies away죠. Gives the cookies away to hungry children. 이렇게 되죠. The cookies가 100 cookies가 복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이시 올수 없고 검색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댐이 돼야 된다는 거. Gives the cookies away.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려니까 이번엔 전치사 to. 가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봤고요. 형광펜 살펴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입니다. 자, 이때는 9번하고 10번하고 연결점을 찾아야 돼요. 자, 9번에서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그녀에 대한 graphic novel을 써야만 되겠어.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하죠.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생긴 거죠. 인스피레이션이 뭡니까? 영감이죠, 영감. 영감을 얻은 거죠, 지금. 방금 자신의 경험.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해. 그래서 after I got home, 집에 도착했을 한 후에 I began to write a graphic novel, a new graphic novel, launch lady begins. 자신의 취미 활동을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 소개입니다. 등장인물 소개와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 뭐 대략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뭐 요런 것들. 그래서 10번 문장은 과거 시제인데 11번부터 현재 시제죠. 그래서 In the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를 이수로 해놨습니다. 안에서는 그 속에서는 Lunch Lady가 소개 첫 번째 슈퍼히어로다. 캐릭터죠, 캐릭터. Lunch Lady는 이 Lunch Lady Begins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 주인공인데 슈퍼히어로고. 그다음 첫 번째 관계대명사 들어간 문장 날아다닐 수 있는 슈퍼 스쿠터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슈퍼 히어로니까 이건 늘 빠지지 않는 내용이죠.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뭐전 세계에서 도와주고 뭐 구해주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런치 레이디라는 그런 그 이름에 어울리게 쿠키를 1초에 100개씩 만들고 그리고 이게 자기가 먹어서 뚱뚱 돼지가 되는 게 아니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한다, 선한 행동을 하는 슈퍼 히어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만나 보겠습니다. 클래스 카드.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가 바로 9번이었고요. 이제 10번. 마음이 막 영감을 얻어서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음 문장, 과거 시제. 다음 문장은 10번 문장이었나? 뭐 하여튼 번호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과거 시제였습니다. 과거에 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나오죠. 과거에 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 나는 시작했다. 새로운 그래픽 노블 쓰는 것을 해놓고 동격 나오고요. 그래픽 노블의 제목, Lunch Lady Begins라는 새로운 그래픽 노블 쓰는 것을 시작했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언제 after I got home 시제 과거라는 점 after I arrived home 그러니까 내가 도착한 거 과거니까 내가 시작한 것도 과거죠. I가 began 했다. I started 했다. doing도 되고 to도 되는데 여긴 to도 썼어요.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됐습니까?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시제 과거, 시제 과거. 그 다음에 Lunch Lady begins.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자, 다음 문장의 내용은 이 속에서 말이죠. 이 속에서 너무 기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했죠. 그 속에서 런치 레이디는 슈퍼 히로다. 뭐 간단한 문장이었죠. 특별히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re in it? In the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Lunch Lady is a superhero. In it, Lunch Lady is a superhero. 자, 그다음 문장은 슈퍼 히로라면 늘 하는 거. 그녀가 뭐 해준다? 구해주죠. 누굴 구해줍니까? 사람들을. 뭐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어디에서 전 세계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누가 다 she가 미안합니다 이거 왜 빠뜨렸냐 이거의 주요 뭐 she가 rise 한다 무엇을 a super scooter
어떤 they can fly 그 다음에 바꿔 쓸수 있는 거 이거 수는 단수 is이고 시제 현재니까 that is able to fly 참 그리고 which도 된다는 거 빠트렸네 쌤이 뭐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거 사물이니까 which can fly that can fly 생략은 안돼 주격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슈퍼히어로라 빠지지 않는 거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거전 세계에서 그래서 누가 나 she가 saves 하죠 she saves whom people 뭐로부터 from danger where around the world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자 다음 문장은 여기에 also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녀가 또한 만든다 뭘 만든다 how many cookies 100 cookies 오케이 뭐마다 1초마다 그리고 여기에 she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나누어 준다 근데 100개의 쿠키를 안 만들어봤자 했기 때문에 다리 사이에 낑가야 되겠죠 그것들을 나눠준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또한 만든다 요거 때문에 순서가 정해진다 했죠 She also makes How many cookies? 100 cookies. 뭐마다 per second, a second, every second. And 다음에 동사의 형태 주의하였습니다. And gives 그리고 어순주의 and gives them away 누구에게? To hungry children. She also makes 100 cookies per second and gives them away to hungry childr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저, 뭐, 여기까지였던 것 같네요, 그쵸?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심화 학습 자료 펼치시고요. 자, 그래서 I should,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말죠.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였죠. 그 다음 부분 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니까 접속사 after 시제 과거 I got home 얘는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죠 집으로란 뜻도 있기 때문에 I began to writing a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동격의 쉼표 새로운 graphic novel인 lunch lady begins를 쓰는 것을 시작했다 그 소설 속에서 그래픽 노블 속에서 In it, Lunch Lady is a superhero. 그래서 she가 뭐 한다? Rise 하죠. 무엇을 a super scooter that which can fly. 오케이 바꿔 쓸수 있는 거 that is able to fly라고 했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구해주죠. She가 saves 누구를 people 뭐로부터 from 명사 danger 어디에서 around the world에서 오케이 around라는 전치사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he also makes 100 cookies a second per second every second 얘는 안 되죠. 1초마다 And she gives, she가 생략됐으니까 makes처럼 gives. 그 다음에 the cookies는 안 만기롭자 때, gives them away 해야 되죠. And gives 어순주의 때문에 해놨습니다. 잠깐만요. 왜안 지워지나? And gives them away. 그 다음에 누구에게? To 어떤 children? 배고픈 아이에게. Hungry children.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부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뭐 한꺼번에 못하겠으면 끊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15번부터 17번까지 형광펜 만나보겠습니다.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I showed, 내가 보여줬죠. What, 무엇을, my graphic novel을, 누구에게, to my friends.
자,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는 1, 2, 3, 4, 5가 생각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라는 표현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a few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 a few 뒤에 book이냐, books냐, money냐? 뭐 a little과 비교해 보자. 그 다음에 few가 왔을 땐또 어떠냐? a few 말고 그냥 few가 왔을 때 어떠냐? 오케이. 그 다음에 통째로 며칠 후에라는 표현, 통째로 a few days later. 그 다음에 여기 바로 14번 문장은 현재 시제였는데 다시 과거 시제로 바뀌고 있죠. I showed.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to 있고요. 오케이. Amazing. 그러고 있죠. 아, 멋지다. Great, fantastic, terrific. 반대말은 terrible. I love this superhero. She's so cool, said all my friends. 오, 그렇죠.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멋지구나. 나이 슈퍼히어로 엄청 마음에 들어. 그녀는 엄청 멋져라고 모든 친구들이 말했다. 오케이. 그래서 쿨의 다양한 의미 바꿔 쓸수 있는 거. She's so wonderful. She's so great. She's so terrific. She's so amazing. Awesome. Fantastic. 오케이. 그런 다음에 17번 문장. Guess what? 저, 뭐, 요거, 너, 그거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이거 어떤 상황에 쓰는 표현인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Guess what?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앞에 단어 할때 나왔던 A를 B를 본따서 만들다. Model A on B가 나오죠. I model. 내가 본떠 만들었어. 누구를? Her를. Lunch lady를. 누구를 본떠서? On Miss Lee. One of ours, good cafeteria work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수거, model A on B고요. her가 가리키는 게 누구냐? 여기 쉼표. 그 다음에 one of 나왔으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요거죠. 오케이. I told them.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뭐, them이 가리키는 거 쉽죠. 됐습니까? 자, 15, 16, 17. 간단하게 친구들에게 며칠 후에 보여줬을 때의 반응에 대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할 거. 자, a few books, money 중에서 a few books밖에 안 되는 건 아시죠? 그 말은 a few의 뜻은 개수가 약간 있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니까 a few day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실 거고요. 이 자리에 당연히 못올 수가 있다, 올 수가 없다, a little 올 수는 없지만 대신 뭐딴거 가능한 거뭐 없나 생각해 봤더니 some은 가능하죠. some은 some books, some money가 되니까 some books가 된다는 얘기는 some days later도 된다는 얘기죠. 며칠 후에 some days later, a few days later. A few는 그렇게 적지도 뭐 그렇게 적지도 뭐좀뭐한몇뭐 적지도 않고 그렇게 많지도 않은 숫자를 얘기하는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뒤에는 복수형이 와야 되는 거. 그다음에 뭐뭐 후에 할때 later인데 근데 요거 after a few days later라는 표현은 사실 바꿔 쓸수 있는 게 after a few 너무 붙였었다. A few days도 가능하다는 거. 근데 after는 전치사기 때문에 앞으로 갑니다. After a few days, 며칠 후에. later는 부사기 때문에 뒤로 갔습니다. 뭐뭐 후에란 뜻의 얘는 부사고요. late의 비교급이죠. 늦은 late, 더 이후에 later 이렇게 되죠. 그래서 after의 위치는 이렇게 앞으로 가고 얘는 부사라서 뒤로 갔어요. A few days later, after a few days, 며칠 후에. 자, 그 다음에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는 지금 1, 2, 3, 4, 5 중에 3이죠. 3. 3형식 문장이죠. 근데 show의 뜻이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보여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무슨 동사? 수여 동사죠. 그래서 이 부분.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순을 바꿔 쓸수 있죠. 어떤 식으로 바꿔 쓸수 있다? I showed. 내가 보였다. Whom? My friends. What? My graphic novel.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이게 가능하죠. 여기 나와 있죠. I showed. 보여줬다. Whom? 사람 나오죠. 간접 목적어. My friends에게 what? 직접 목적어. My graphic novel. 이렇게 하면 얘는 사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쇼 같은 경우에 사형식을 사면식 할때 기브처럼 to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for라든지 of라든지 또는 뭐 하여튼 다른 엉뚱한 전치사 오면 안 되겠다는 거. 나의 친구들에게 할때 수여동사 show는 to를 쓴다. 친구들에게 보여줬다. 자, 보여줬더니 반응이 나옵니다. This is awesome. 이거 참 끝내준다. 뭐, 이거 테라픽 있었죠. 테라픽. 테러블은 반대말이었고요. 그 외에 great, amazing, fantastic, wonderful, 뭐, very good. 이런 것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love 엄청 마음에 들죠. This superhero 이 슈퍼히어로 엄청 마음에 들어. She's so awesome. She's so terrific. She's so great. 그냥 엄청 멋져. 쿨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다시 한번더 서늘한 시원한이 아니고 멋진 great로 바꿔 쓸수 있는 Said all my friends 친구들 모두 얘기했고요. 자, guess what은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 상대방의 주의 집중 요구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돼요. 주의 집중 요구. 내말좀잘 들어봐. 이런 뜻이라고 해요. 하면 되겠죠. 야야, 그거 알아? 그거 알아? 이런 느낌. Guess what? 됐습니까? 예, 그거 있잖아. 너 그거 아냐? 응? 야, 사실은 이래. 이런 식으로. 내말잘 들어라고 요구하는 느낌. Guess what? 야, 그거 아냐? I'm model. 나는 뭐본 따서 만들었어. 자, 여기에 her는 런치 레이디라는 건 쉽게 알수 있죠. 나는 런치 레이디를 본 떠서 만들었어. 누구를 전치사 빈칸 문제 on model A on B. 미스 리 선생님을 본 떠서 만들었어. 뭐인 다시 한번 동격이죠. 뭐인 이 선생님 카페테리아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한 명인. 그래서 동격은 뭐뭐인 뭐 하면 된다 했으니까 Our cafeteria workers 중한 명인 미스 리를 본 떠서 전치사 온 기억하시고요. 런치 레이디를 만들었어 라고 I told my friends죠. My friends가 복수형이니까 이 자리에 her 이딴 거 오면 안 되겠죠. I told my friends 친구들에게 말했어. 헤이, 자, 그래서 간단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14번에서 이제 그래픽 노블을 그리는 내용이었고, 15번에서 15, 16, 17은 친구들에게 보여줬을 때 반응입니다. 며칠 뒤에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삼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치사 2 있고요. 사형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 반응은 awesome. 마음에 들어. 멋져. 라고 모두 말했고요. 야, 이제 이건 친구들이 하는 말이고요. 16번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고, 17번은 호진이가 하는 말이죠. 그거 알아? I modeled the lunch lady on Miss Lee. 쉼표, 동격 쉼표, one of 복수명사, one of our cafeteria workers. 라고 I told my friends. 자, 그래서 준비됐죠? 이어지는 내용은 언제로 시작합니다. 언제, 며칠 후에. 내가 뭐 했다? 보여줬다. 한 다음에 사형식 되고 삼형식 되는데 삼형식 했기 때문에 요렇게 되죠. 나는 보여줬다. 예, 그것 뭐 나의 그래픽 노블을 런치 레이지 비긴스를 누구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요거 며칠 후에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라 했고 여기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만날 준비됐을 테니까 만나보겠습니다. 언제? A few days later. I showed what부터 나왔으니까 3명씩 My graphic novel 그럼 전치사 to가 온다 했죠. give처럼 to my friends.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 해도 되고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After a few days 또는 after some days 또는 some days later a few 뒤에 복수 명사 주의하시라 했고요. 자, 이제 친구들이 반응을 하죠. 쌍따옴표 시작합니다. 멋지구나. 나는 엄청 마음에 들어. 이 슈퍼히어로가 그녀는 엄청 멋져라고 내 친구들 모두 말했다.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표현인데 awesome으로 시작하죠. Awesome, amazing, terrific. I love this superhero. She's so cool. She's so amazing. Said all my friends.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호진이가 말할 차례입니다. 호진이가 내말잘 들어로 시작하죠. 야, 그거 아냐? 나는 본 따서 만들었어. 나는 말했다. 나는 본 따서 만들었어. 누구를 런치 레이디를 안 만길어봤자 했죠. 그녀를 전치사 주의하라 했고요. 그래서 카페테리아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한 명인 미스리를 뭐 동격의 쉼표도 있었고 그런 문장 기억나시죠? 그래서 야 그거 있지? Guess what? I modeled lunch lady. 그다음 전치사 on 미스리. 그다음에 쉼표 동격 나왔고 one of 복수명사 one of our school cafeteria workers. I told them. 오케이, 이거 one of 뒤에 복수명 복수명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심화 학습 자료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she also makes 100 cookies every second and gives them away to hungry children까지 봤고요. 그다음 언제 a few days later 내가 보여줬죠. I got showed 했죠. What 먼저 나왔으니까 to I showed what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 친구들에게 보여줬죠. 친구들 반응 Amazing 놀랐구나. This is amazing 형용사 올자리지 부사 올자리 아니죠. I love 친구가 하는 말이죠. 여기 I는 호진이가 아니라는 거. 호진이가 X라고 한 거예요. I love this superhero. 그녀 엄청 멋져. She's so cool. 네. 모든 친구들이 얘기했으니까 said all my friends. every 뒤엔 단수 명사죠. all 뒤에 복수 명사고요. Amazing. I love this superhero. She's so cool. said all my friends. 그거 아니야. Guess what? 아이가 모두도 했다. 누구를 런치 레이디를 누구를 본따서 미쓰리를 본따서 온 미쓰리 one of our cafeteria workers라고 I told them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18번부터 25번까지가 나머지 부분이네요. 됐습니까?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